장비는 여기 뒤에 보시면 그 재료가 있습니다. 이 재료 이름은 필라멘트라고 하는데요. 이 필라멘트를 녹여가면서 서서히 적층해가는 방식으로 제작이 되는 방식입니다. 이 제품만의 특징이 있을까요? 네. 이 제품만의 특징은 사실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려면 3D 도면이 필요한데 일반 사람들은 3D 도면을 제작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. 네. 그런 부분들을 좀 쉽게 3D 도면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구비되어 있습니다. 무료로. 이런 제품들도 조립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출력이 가능하고요. 이런 식으로 볼트 너트도 한 번에 출력이 가능합니다. 이 제품은 어떤 제품인가요?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노즐이 두 개여서 두 가지 색상으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. 네, 이런 식으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. 지금 여기 보시면 완성품이 있는데요.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색 컬러로 출력이 가능한 제품입니다.